때 못 들어갔던 게 이번에는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띠용. 아, 저는 그 클래식카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클래식카 촬영할 때 저번에 자켓 찍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또 안무가 수정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새벽에 연습을 하고 왔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뭐 결과가 안무가 좀 더 잘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트하고 다시 원위치로 갈게요. 아,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원하는 그게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들어갔어요. 낮잠 자고 왔는데 괜찮아. 와가지고 좀 오래 봤어요. 춤추는 너무 멋있고 둘 다 길쭉길쭉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고 막 멋있더라고. 시원시원한 게 이제 저쪽은 몸 쪽으로 시원시원하게 확 하는 거고 그대적으로 저는 노래로 목소리를 하는 거. 저는 이만 집으로 가봐야죠.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뭘 더 응원해 줍니까? 알아서 하겠죠. 뭐 팀 이름도 션우 형원으로 나오려나? 션우 X 형원으로 나오겠죠. 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럼미얼 일을 대박났으면 좋겠어. 끝날 때까지 새벽 4시부터 나. 너 뭐 계속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같아. 카메라 올리죠? 카메라 올리죠? 카메라 올리죠? 이게 멋있네. 노래가 좀 바뀐 거 같은데? 어, 좀 바뀌었어. 그전 스타트 바뀌고 이 버전이 나은 거 같아. 내가 여기서 한번 봐야겠다. 어우, 조명 때문에 잠시만요. 맞죠. 저랑은 좀 다른 색깔이고 여기도 물을 쓰네요. 역시 음악적인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모넥은 모넥이다. 오늘은 두 유닛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있고 싶은데 제가 뭐 굳이 현우 형, 형원 형 응원하고 파이팅. 눈앞에서 춤추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멋있습니다.
렌즈 가겠습니다. 렌즈 가겠습니다. 아니, 가면 안 돼요. 한 번만요. 아, 네. 일어날 생각을 해야 돼. 떨어질 때부터. 허리를 들려고 하지 말고.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서 아, 몸을 이거, 흔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 그거 이제 알았네. 그래서 하체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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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래서 골반 앞으로 내밀어줘서. 그렇지, 이렇게 잘하네. 아, 아니지, 하체 아니지. 거의 약간 숲속의 칡집이네. 뭔가 심리적 안정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웃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 축구부 같지 않았나요? 오케이. 어, 얘 웃어요. 근데 이 모양이 너무 아니 내가 나는 한쪽은 이렇게 가고 이게 되게 아 내가 이렇게 이거보다 입이 어쩔 수 없지. 네, 거리가 좀 더 좁혀가지고 아 입꼬리가 살짝 시선에 들어왔는데. 오케이. 네.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촬영. 오늘 몇 시간 찍었지? 지금 약간 그 돌파한 느낌. 저 방금 진짜 힘 열심히 잘 들어갔어. 그러니까 뭔가 비트를 때리는 느낌. 빵! 오! 야, 긁었어. 그쵸, 형도 그랬어요? 비트를 때리는 느낌이 막 비트가 막 꽂혔어, 지금. 나 여기로 기타 쳤어. 약간 처음이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에 가야죠, 이제. 내일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따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첫 씬부터 좀 침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좋습니다. 솔직히 아까 촬영한 작품에서 침대가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나르네요 지금. 저는 좀 일광욕을 즐기는 편이고 침대는 눕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가끔은 좀 오래 뒹굴거리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같은 아침. 네, 어제 정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의 그 피로함을 느꼈어요. 오늘 군무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영장 씬이 좀 있는데 파이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스 하자. 섹시보다는 뭔가 좀 더 나른하고 백색소음 느낌 전체적으로 약간 동작도 느리고 여유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 비가 오거나 너무 춥게
춥거나 이런 날에는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쉴 때 딱히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게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쉴 때는 별로 근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물씬이 또 이제 별배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수영장에서 우리가 뭐 저희가 뭐 행원은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노래 진짜 좋다. 다행이네요. 저 노래 별로 할 일 없잖아. 듣는 사람 찐이네. 근데 네가 생각해도 좋지 않아? 근데 너도 누워서 했어? 너도 누워서 했어? 네. 거울 이렇게 봤어. 근데 그거 아니야. 형이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나로 느낌. 찍은 거였지. 거울 이거 돌려 봐. 아니. 그걸 화면 돌려야지. 아 이렇게. 이거 맞아요. 지금 잘 나가는 거 같아. 이렇게. 깊어진 상처 사이에 파고든 내게 한숨에 날 삼킨 poison. More or less. 날 향해 조여오는 needle and a dread. 감막을 필요도 없게. 낯선 그 향기에 혼인 듯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저 좋아해요. 작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검은색 좋아하는데 검은색들이 되게 많아서 좋아해요. 올블랙 참수하기 힘들겠죠. 제가 온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원 씨는 대기실에 현우 형을 만나고 있고요. 한번 돌아볼게요. 비록 형원 형이 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왔지만 나는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 화장이 되어야 될 상태. 아주 다행입니다. 아 맞아 알고 있어. 팔머리 펌 미쳤다. 제 인생에서 제일 염색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피가 그럼 형은 비록 내 뮤비 안 왔지만 난 이렇게 왔다. 좋은 거 같아. 조금만. 네. 배고파요? 가자. 예. 그 좀 숙여야 돼. 제가 안 보여야 돼. 네.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야죠. 샤도님 좀 더 들어가실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컷. 오케이. 컷. 오케이입니다. 벌써라고 하기엔 여기 1시간 좀 넘게 있었습니다. 아닌가? 밤길이 조금 어두워서 안전 운전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된다.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벌레. 제가 알고 보니까 사실 내 뮤비 찍을 때 형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더만 올 수 있는 컨디션이었어. 괜찮아요. 근데 저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거든요.
난 진짜 농담. 진짜야. 아, 어떻게 다 와 솔직히. 그냥 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가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왼쪽 보고 립하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나가도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네네네. 일단 눈 뜨고 해야 되죠? 눈 뜨고 해주면 좋아요. 그건 다시 바로 바로 해볼게요. 그렇거든요. 고생을 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이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뮤비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되게 신선해요. 윤스텍스가 했던 느낌도 있으면서 안 해봤던 느낌까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물이랑 저가 뭐가 있나 봐요. 이게 옛날부터 윤스텍스 거 할 때도 자꾸 물에 빠져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물에서 눈 뜨고 막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물과 함께.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물에서도 좀 약간 색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냥 인트로도 하고 뭐 립도 하고 이런 게 좀 제가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벌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라이트가 이렇게 쓱 수영장을 비쳤을 때 이게 이만한 게 수영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레가 다 묵어있더라고 했는데 들어갔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로 최대한 하고 오늘은 좀 덥더라도 에어컨 안 틀고 하는 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인데 아직 왜 춥지? 그래도 뮤비 나오면 또 많은 관심과 영광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뛸게요. 셋까지만 들고 뛰겠습니다. 네. 그 계속 물 밑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네. 하나, 둘, 셋, 고! 네,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같이 뭐 안무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사실 고생이라기보다는 안무 팀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잘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 이거는 저희 단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약간 쿨한 느낌의 엔딩 느낌이에요.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최근까지 음식을 좀 가려 먹었어서 내일은 일이 없는데 혼자만의 푸드파이트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 고생했습니다.